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가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뭐 또는 투기 과열 지구 해제 이런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해당 집값이 만약 하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급상승으로 반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 시장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요. 갑자기 가격이 급반전을 이루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현 시장 상황 자체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누적이 됐었던 규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들 이런 규제들이 누적이 되었던 규제들이 지금 현재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된 것만으로는 크게 큰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끔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된 것만으로 가격이 상승 반전 이루어지려면은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곳들은 규제 지역이었던 곳들은 가격 상승을 했으면 안 됐겠죠.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승을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현 시장 상황 속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과연 오르는 부동산과 떨어지는 부동산이 있는데 과연 이런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해당 부동산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인지 그 효과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자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지난 6월 30일 발표가 됐던 보도자료고요. 그 제목을 먼저 보시면은 지방 투기 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 지역의 조정, 즉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즉 주정심의라고 하는데 이 주정심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자, 대구 수성과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그리고 경남, 창원 외, 그리고 6개 시군구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가 해제가 됐고요. 그 외에 11개 시군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그 배경을 한번 보시면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세상 지역을 해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에 대한 저 이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주택가격이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던 급등에 대한 피로감 역시도 고려를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매수 심리가 위축이 돼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하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주거 선호 지역으로 보시면 대부분 이제 강남 3구나 또는 이제 서울 3도심을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주거 선호 지역과 또는 일부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국지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은 가만히 놔두고 어느 정도 안정세가 확보가 되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대상 지역과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를 발표를 했다 그 내용인데요. 자, 오른쪽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지역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지역들이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이 먼저 된다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 어떤 지정 효과인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출 부분이죠.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LTV, 주택담보 비율이 9억 원 이하는 40%입니다. 9억 원 이하 40%고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이 진행이 되고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 초과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0%입니다. 자, LTV 자체가 0%이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안 나온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에는 60%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6에서 9억 원 구간은 50%대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요, LTV 9억 이하 50%와 9억 초과로는 30%, 즉 20%씩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특히 중요한 점은요,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15억 원 초과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 비율이 아예 안 나오죠.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에는 15억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대출을 나온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의 대출은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DTI 보시면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본인의 연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자를 납입할 수가 있는 여력이 되는지 이런 내용인데요. 자,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40%,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50%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LTV가 0%입니다. 아예 안 나온다. 참고로 이렇게 이제 투기 수요 자체를 막겠다. 실수요자들에게만 대출을 진행을 해주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아래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실거주 목적 제외하고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금지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사업자 대출 관련 내용은요. 주택 매매나 임대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를 한다. 자, 굉장히 강력한 대출 규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이제 세금적인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투기과열지구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주택 이상자 취득세가 중과가 되죠. 취득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자부터는 12%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취득세 중과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가 어려우셨다. 그리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이 취득세 중과가 풀리기 전까지는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양도세죠.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1주택자에게만 적용을 한다. 이런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 2주택부터는 20%, 3주택부터는 30%가 양도세가 추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과세를 확보를 했는데 현재는 이제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면제가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를 50%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최대 6%까지가 추가 과세가 된다는 점. 자, 기본적으로 종전에는 최대 3%까지 종부세가 과세가 됐는데요. 최대 6%라는 점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이 2년으로 줄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3년입니다. 기본적으로 3년이지만 2년으로 줄어들었다.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주택 이상자의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가 축소된다. 혜택이 축소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특히 이 전매 제한 부분 역시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최대 5년.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 최대 3년까지는 분양권을 당첨된 이후로부터, 청약 당첨 이후로부터 전매가 금지된다는 점. 물론 이런 규제 지역이 외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다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피셀 같은 경우는요. 오피셀의 분양권 역시 전매 제한이 있는데 조건이 100실 이상 오피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거리 한번 돌아다니다 보시면은 오피스텔 분양을 하는데 항상 99가구를 분양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렇게 100실 이상으로는 전매 제한이 되고 자금 출처 계획서 등 이런 제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100실 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많다.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보시면요. 청약 관련해서도 많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청약 1순위 자격 여건 강화되고요.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으로 공급이 진행이 된다. 자, 그리고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이 8호 이하로는 100%, 8호 초과로는 50%가 적용이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 또 다릅니다. 8호 이하가 75%가 적용되고 8호 초과는 30%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재당첨 제한인데요. 이 재당첨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이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7년 동안 제한이 된다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참고로 이 재당첨 제한은 청약자 본인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까지 한 가구가 모두 구성원 세대 모두가 청약 당첨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분 꼭 유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특공 자체를 제한을 한다는 부분 역시도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재건축 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수를 제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 내에 네 가지 빌라를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채만 주겠다는 겁니다. 해당 구역에 바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라면은 한 주택, 즉 신축 아파트 한 채만 주겠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고 많은 분들 다주택자분들 실망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해당 조합 자체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만 매도를 하신다면은 해당 그 물건을 양수받은 분들도 충분히 신축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만 다주택들을 모두 처분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득을 보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 지위 양도 제한이 있겠는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는 조합원, 즉 입주권이죠. 입주권 전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재건축 이제 입주권 전매가 금지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한번 보시면요. 주택 취득 시 자금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 증빙 자료 제출.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차이점은 이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느냐 마느냐가 차이점이 있겠다. 기존에는 3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출 의무를 부과를 했지만 2020년 9월부터는 모든 거래 가액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자금 취득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라는 점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해제가 지정이 됐을 때의 효과 먼저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해제가 됐을 때는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는지, 바뀐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먼저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 적용이 안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규제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주택자의 경우는요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해제가 된 순간 거주 요건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2년입니다.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주택의 처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한다. 해제가 된다면 중과세 적용도 하지 않는다라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가 되겠죠. 8%에서 1.1%로 낮아진다.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자,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역시 3년으로 연장이 된다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종부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나 역시 최대 6%에서 3%까지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겠다.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역시 사라지고요. 청약에 있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되고 청약 조건 역시 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가능하게 바뀐다는 점 역시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제가 됐을 때 어떻게 부동산 시장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해제 지역 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 기축, 구축 아파트보다는 현재 상황에 비교를 했을 때 보면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일시적 2주택 역시 3년이란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자,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해제만으로 가격 상승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조정대상 지역 해제만으로 가격 상승이 어렵다. 자, 왜 그러냐면은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실수요뿐만이 아니고 투자 수요가 함께 가세를 해야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취득세 중과, 가장 중요한 취득세 중과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과 매수 심리 저하로 인해서는 이런 가격 방어 정도로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정대상 지역 해제한다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 수성구가 해제가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밀집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해당 지역의 앞으로의 수급, 수요와 공급 또는 입주 물량이나 향후의 지표 등 전세가율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